김과장의 매운맛 한상부터 받아보시죠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덴마크로 가기 위해 남의 돈을 삥땅 치며 살아가는 성룡. 짜증나, 짜증나 진짜. 언제 10억을 모으냐? 그냥 단시간에 확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없을까? 어우, 이 드라마 장르가 누아르인가요? 아, 저게 다 몇 명입니까? 불주먹 형님들의 호출에 일단 잔머리부터 불려보는 성룡! 떼죽음하기 좋은 날이네, 그지? 분위기 맞춰서 목소리도 좀 깔아주고 가스 폭발을 시도하지만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게 세상 진리죠. 야, 얼른 덮쳐버려! 덮쳐버려! 판 깔린 김에 재키찬의 빙의에서 열심히 장망 액션을 선보이는 성룡! 오, 이름값 좀 하는데요? 헬륨. 이때 성룡이 가져온 가스가 형님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. 야, 인마 참고리냐 너! 아, 진짜 이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.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해놨으니 성룡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! 아, 이 보세요. 이 엄숙한 분위기에 딴짓이라뇨! 와, 대기업엔 언제 지원했대요? 아, 분명 맡고 있는데 행복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? 합격! 한탕 해먹으려 대기업에 입성했지만 아무도 성룡을 반기지 않는 날카로운 현실. 예, 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미숙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. 미숙하면 관둬야지 뭐. 네가 그런다고 내가 쫄 줄 아냐? 아무도 모르게 해먹고 덴마크로 태야지. 누가 뭐라 하든 행복하기만 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오, 정신 빼놓고 실실대더니 결국 사고를 치고 마는 성룡. 언니! 그런데 이 사고 어째 돌아가는 모양새가 요상합니다. 이거 사람 구한 거 맞죠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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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눈물. 피 흘리고 쓰러짐으로써 진정성 있는 마무리까지. 얼떨결에 의리 된 성룡은 계획대로 크게 해먹을 수 있을까요? 아, 왜 그래 쑥스럽게. 한편 의인이 되자마자 간부들에게 찍히는 바람에 모든 행동이 제한된 제2대기실로 귀향 온 성룡. 보안이 자존감 깎아먹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그까짓게 성룡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? 좋네. 시원한 거 화장실도 가깝고 아주 좋아. 하지만 이분은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이네요. 나 우울해 포스를 풍기시더니 결국 유서만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. 곧바로 그를 찾아 나서는 성룡! 성룡! 김과장 진짜 뛰어내리려고 그런 거야 지금? 진짜? 내가 잘못 살아온 겁니다. 내가 마무리를 잘 못한 겁니다. 아이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 살았는데? 뭘! 부장님! 빙당쇼 봤어요? 해먹어 봤어요? 남의 눈탱이 치고 남의 돈 가지고 장난쳐 봤냐고! 어? 근데 뭘 잘못 살아 이 양반아! 잘만 살았구만! 남의 돈 다 해먹고 죄책감 하나 못 느끼는 그런 새끼들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? 부장님이 왜 요단강 건너려고 그러는데? 왜? 거기 올라가가지고 돼줘야 될 거는 부장님이 아니라 바로 그딴 새끼들이라고! 그딴 새끼들! 내려오세요 우리 멋진 언니. 나탔나? 어? 성룡은 진심을 담아 그를 설득하고 결국 마음을 다잡는 오부자. 다행이에요. 야, 내려올 때까지.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. 부끄럽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. 다시 한번. 이 일로 대기업의 추악함을 몸소 체험한 성룡은 회사에 가진 부조리를 다 고발하고
결국 박 회장의 공개 사과까지 받아냅니다. 당하고만 있을 수 없던 박 회장이 꺼낸 카드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없애버려. 비리의 온상인 대기업에게 매운맛 펀치를 날리다 결국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 성룡. 부조리 타파를 위한 성룡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? 다시 매운맛 데려줬다가 말로 받고 있는 김 과장입니다. 저러다 죽진 않겠죠? 1차로 짱돌 파워! 그리고 2차로 허벅지 파워까지 발휘한 무림고수는 바로! 재무이사 서율! 이 일 누가 시키나? 겨우 목숨을 건진 성룡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신들이 한 양아치집 밝혀내고 회장 전국적으로 쪽팔리게 받는 거?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짓이야?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, 그건?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냐? 어? 이게 세상이야. 너 같은 새끼들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. 하지만 냉철한 말로 성룡에게 훈수를 두던 서율도 박 회장에게 배신을 당하자 성룡과 한 배를 타고 부정부패를 처단하기로 합니다. 너희들 저희도 드릴 게 있습니다. 분식 회계 강요죄 및 협박에 대한 고발장, 유령 법인 및 부동산 관련 사기죄에 대한 고발장,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고발장,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 포탈죄에 대한 고발장, 그리고 나에 대한 살인 교사 고소장. 본인이 생각해도 한국에선 더 못 살겠죠. 박 회장은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데요. 가만히 있을 성룡이 아니죠. 바로 공개 수배 시작합니다. 박현도 회장님은 5대0 가르마의 50대 말의 중후한 외모의 소유자도 평소의 목소리를 매우 까는 멋지. 체포영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. 빨리 좀 오지. 네들 절대로. 회장실보다 철창안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아, 감히 내 돈을. 29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. 많지. 멋있게. 너무 무서워. 클레 도망가자 도망가자. 얄미워. 지금까지 부정부패를 화끈하게 타파하는 김 과장의 매운맛이었습니다.